양쪽 시력 차이가 많이 나는 부등시 고객님이 방문 주셨어요. 안과를 가봐도 어쩔 수 없다. 안경을 맞추러 가봐도 양쪽 시력 차이 나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. 그냥 기존하고 똑같이 사용하세요. 이런 답변만 듣고 왼쪽 시력이 잘 나오지 않았던 불편을 감수하고 오른쪽 눈으로만 생활을 해오셨다고 합니다. 그도 그럴 것이 어렸을 때부터 오른쪽이 잘 보이고 왼쪽이 원시이면서 약시였기 때문에 교정을 제대로 하지 않았던 이유 때문에 짧은 순간에 교정이 시력 교정이 잘 되지 않아서 안경 도수를 올리나 눌리나 큰 차이가 없다는 답변을 받기도 하셨고, 또큰 안과병원을 일부러 찾아갔다가 상담을 하다 보니 오른쪽은 시력이 교정이 잘 되고 왼쪽은 오히려 흐려 보이고 물체, 사물, 글씨가 겹쳐 보이기까지 하니 차라리 왼쪽을 안 보이게 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? 이런 제안을 받기도 하셨답니다. 이런 말을 듣게 될때 얼마나 속상하셨을까요? 기존 안경으로 오른쪽 교정 시력은 0.5, 왼쪽은 0.1. 이 시력을 가지고 시야 균형이 맞지 않은 상태에서는 가까이를 집중하기도, 운전을 하면서 다니기도 사실 쉽지 않은 상태였습니다. 정밀 시력 검사, 그리고 눈 초점을 맞춰주는 시력 교정 방식을 통해서 오른쪽은 교정 시력이 0.7에서 8, 왼쪽은 0.4, 최대 0.5까지 끌어올리는 상태에서 양쪽 눈 시선 방향이 같지 않은 것을 다시 교정하여 시야의 안정감, 원근감, 그리고 균형 감각까지 맞춰주는 입체 시력을 향상시키는 데 성공하였습니다. 양쪽 시력이 다르다 보니 안경 렌즈 두께도 상당히 차이 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안경 피팅과 눈 초점 위치를 어떻게 맞추냐에 따라서 안경 완성의 난이도 또는 만족도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오른쪽은 근시 난시 시력, 왼쪽은 원시 난시 시력. 양쪽 눈 초점이 다른 것을 균형 있게 맞춰주고 컴퓨터, 모니터, 스마트폰을 오랫동안 사용하시는 고객님을 위해 눈 망막 뒤에 있는 시력의 90% 역할까지 하는 황반을 보호해주는 시력 보호 안경 렌즈, 루티나라는 소재로 만들어져 있는 안경 렌즈를 추천 안내드리게 되었습니다. 불빛에 대한 반사를 방지하고 자외선 차단은 100%를 기본으로 하면서 시력적인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서 침침한 느낌을 최대한 제거하는 방식. 이 하나의 안경 가지고 노트북, 스마트폰부터 먼 거리까지도 수월하게 바라볼 수 있는 시력 보호 안경으로 제작을 드리게 되었습니다. 숱한 안과를 찾아가 봤어도, 그 많은 시력 검사를 해봤어도, 이렇게까지 잘 보인 적은 없었습니다. 라는 말씀을 해주신 30대 초반 훈남 고객님께 더 멋지고 밝은 세상을 드리게 되어서 영광입니다. 고객님의 시력 건강, 시력 관리를 통해 더 맑고 선명한 시야를 응원합니다.